알겠습니다. 아, 뭐 주시려고. 저 뭐야? 아, 감자밭. 아, 호세 씨 감자 좋아. 아, 감자전 좋아한다고 아, 하셨으니까. 감자가 거의 주식이라 가지고. 호세가 감자를 아주 좋아해요. 오, 이거 많아. 신났다. 그냥 딱 감자, 밀가루, 치즈, 우유 정도. 그러니까 주스를 먹어도 생과일은 안 먹어요. 그 갈아서 마시는 걸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씹는 거 이런 거를 싫어하더라고요. 어, 왜죠? 어, 왜 그래요? 어. 스페인에서 아기 때부터 그래서 병원도 많이 다녔대요. 아~ 아예 씹는 그 자체를 싫어를 해가지고. 아~ 사람들이 보면 자기 베지테리안이게 아, 베지테리안 같은 느낌도 있구나. 아, 네, 근데 채소도 안 먹어요. 아, 채소? 그러니까 채소 먹는 건 유일하게 감자예요. 너 채소도 안 먹는데 무슨 베지테리안이야. 감자만 먹어요, 감자만? 너 베지테리안이야. 감자만, 감자테리안인데. 감자테리안. 호테테리안. 아, 그래서 감자를 캐러 오신 거구나. 네. 아이고, 장인어르신. 아버님, 이 감자가 핵감자예요? 네, 핵감자죠. 지금... 오, 미니감자. 미니감자. 호세 좋아하는 미니감자. 어, 이거 오뱅, 아파. 여기? 아니. 야, 근데 이게 되게 호세한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식이, 감자가 주식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난 못 먹는데. 감자돌이. 감자돌이. 아버님, 호세하고 대화가 잘 되시네요. 콩글리시. 어. 호세가 이해력이 빨라. 아, 이 정도면 충분하죠. 장인어른이랑 대화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빠. 아버지자, 네. 친구이자, 네. 프렌드. 어. 아빠, English 네. better than my 한국말. 아빠, 감사합니다. Sorry. You're welcome. Sorry, sorry. 아, 이제 주변에서 좀 안타까워 하시겠네요. 이렇게 좀 맛있는 거 좀 먹이고 싶은데, 감자만 먹으니까. 그거 같이 두 개. 그럼 우리 호세는 감자만 주면 저렇게 일 열심히 하고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요? 네, 가성비가 좋은 남자. 네. 월급을 감자로 주면 되겠네. 야, 월급을 감자 두 박스. 안녕하세요. 아, 엄마 안브레라 있죠? 아, 어머니다. 아, 장모님. 오, 아, 감자 맛있지. 그거 뭐 비 오는 날 뭐 전 해 먹어도 맛있고. 그렇지, 저걸로 뭘 해 먹느냐가 되게 궁금한데. 엄마, 감자하고. 아, 엄마 할게. 아, 알겠습니다. 맘 다신, let me cook. When mom here, Jose, out. 아니, 장모님 마음이 다 그렇죠. 어. 아니, 한국에서 사위 사랑은 장모님이거든. 응. 어, 감자 맛있겠는데요? 그래서 호세가 강원도로 장가 왔나 봐요. 또 먹는 감자를 제일 많이 먹잖아요. 주식이. 지금 아직 시험타가 안 잡아주셨나요? 어, 마음으로는 열 번도 더 잡아줬죠. 강판에 가는 거 보니까 감자 전이네. 맞아요. 엄마, 슬라이스. 너. 이거. 아, 이거. 잠깐만요. 여기? 예, 예. 아, 오케이, 이거. 아. 손 조심해. 네네. 아, 어이, 저이. 손 조심해. 네네. 아, 어이, 저이. 아, 이런 게 다 좋아요. 걱정돼. 어우. 호세, 여기 어니언 인? 너. 양파, 아, 너입니다, 너. 양파, 너. 어니언, 너. 우리 감자. 캐럿? 너. 호세, you vegetarian? I'm special. No vegetarian. Special. 유나 씨, 저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 아들 야채를 안 먹어요. 네, 근데 네. 뭐 그런 음식에 야채 엄청 작게 만들면 먹어요. 몰라서. 그거 해봐요. 제가 다 갈아서 먹여봤는데도 안 먹더라고요. 아, 네, 개꼬예요, 개꼬. 개꼬? 똥꾸노즈? 고구마는 어때요, 고구마? 고구마는 어때요,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스위트 포테이토.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괜찮아요.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고구마. 아, 고구마이네요. 어, 형제잖아. 포테이토 형제잖아. 포테이토 형제잖아. 스윗 포테이토. 오, 피자 같은. 아, 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저기. 토띠아. 어, 또르띠아. 네, 맞아요. 근데 어머니가 되게 현명하시게 이게 좋아하는 것만 그러니까 또르띠아 또르띠아에다가 감자 넣어서 치즈 넣어서 탁 구워주시는데 야 어머니도 대단하시다. 아, 네 엄마가 좀 처음에는 호세가 너무 힘들게 일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울고 막 그랬어요. 호세가 불쌍하다. 어머니가 먹을 게 감자만 없고, 먹고 일하니까 네, 해줄 것도 없고 그래서 막 너무 미안하고 너무 속상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좀 호세가 잘 먹는 거를 해주기 시작하니까 조금 좋아하시는 게 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